왔다, 왔어. 진행자 왔습니다. 오늘은 참새 시리즈를 두세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방탄조끼 입은 참새들입니다. 떼거지를 전부 다 방탄조끼를 입었어요. 자, 막 방탄조끼 입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. 그런데 한 놈이 그 중에 또 흥이 나가지고, 자, 방탄조끼를 이랬다 탔다, 이랬다 탔다 하면서,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다, 이런 와중에 방탄조끼 사이로 탁 펼칠 때 포수가 총을 기려서 쐈습니다. 전부 다 살았는데, 그 놈만 죽었습니다. 너무 날뛰면 안 됩니다. 두 번째, 참새 시리즈 이야기입니다. 참새 두 마리가 전부 뒤에 앉았습니다. 그리고 포수가 오늘은 한 놈만 잡을 생각입니다. 그래서 총을 한 방을 장전하고 발사, 명중입니다. 한 놈이 맞아 떨어졌습니다. 그 옆에 있던 참새 한 놈은 그 총소리에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. 참새 100마리가 죽었다, 100마리! 참새 100마리가 죽었다. 그래서 포수는 의아해하고, 아니 내가 한 놈만 죽였는데 왜 100마리 죽었다고 그러지? 뛰어가봤습니다. 근데 진짜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확인 결과 그 죽은 놈의 참새 이름이 100마리였습니다. 세 번째 참새 이야기입니다. 참새 10마리가 전부 뛰어 앉았습니다. 그리고 연발총으로 참새들을 향하여 포수가 따발총을 쫙 연발로 쐈습니다. 해서 아홉 발만 딱 쐈어. 참새 아홉 마리 다 죽었네. 그런데 마지막 한 놈이 남았는데 그 놈한테는 장전도 하지 않고 그냥 총을 내려버렸습니다. 그렇게 남아있던 참새 한 마리가 포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아저씨, 내일 또 친구 데리고 올게. 친구 팔아먹은 놈입니다. 오늘도 참새 시리즈 세 가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